하나 시스템 ICT는 기업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ICT 부분의 사업 영역은 시스템 구축, IT 아웃소싱, 신기술 전략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시스템 ICT에서 DBA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의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서비스웨어 계열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시스템 ICT에서 I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그룹사의 IT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로서 시스템의 운영과 개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 시스템 ICT에서 일하고 있는 이용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 시스템 ICT 인사총무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신입사원 채용, 경력사원 채용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ICT의 사업 영역은 크게 시스템 구축과 IT 아웃소싱, 그리고 신규 전략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나 데이터 센터에서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저희 굉장히 다양한 서버들,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지금 데이터베이스나 미들웨어 등등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 서비스를 제대로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게 구축을 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게 운영을 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업 중에 하나인 IT 아웃소싱 사업은 자기소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룹사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제조, 방산, 금융, 유통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업군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최고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하나 시스템 ICT에서도 이 트렌드에 발맞춰 AI,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같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가 향후에 ICT 부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T 회사답게요. 근무 환경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뭐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반바지를 입고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복장은 자율복장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 제도도 리프레시 휴가라고 해서요. 5일 또는 10일씩 붙여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CCNA, 다양한 자격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자격증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IT 서비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새로 나오는 신기술들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회사에 또는 업에서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저에게는 더 적합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ICT는 채용을 상반기, 하반기 공개 채용 두 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코드파이,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총 4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드파이는 기술 역량 평가로서요,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려면 외부에 있는 알고리즘 사이트들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결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소서가 잘 쓴 또는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어필을 잘 할 수 있는 자소서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내용은 두 발씩으로 작성을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괄호나 별표 등을 통해서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표시를 해주는 것이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다른 면접관들에게 훨씬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어떤 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이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써준다면 큰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Thank you.
어떤 IT 시스템도 혼자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려, 협업, 공유, 커뮤니케이션 아주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중에 독선, 독단 또는 이제 자기 고집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지원자는 저희는 면접 전형에서 거의 대부분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 시스템 ICT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다루고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동료들 아니면 고객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방법들은 저희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기술들에 있어서 어떻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러한 이제 열정과 불꽃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이제 여기에서 커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요함, 집중력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할 일들과 많고 많은 직무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에 맞춰서 자기를 하나하나 발전시켜 간다면 언젠가는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직장 또는 그런 직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들 용기 내서 꼭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ICT 파이팅!